세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일본의 군함 안에는 21세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함내신사 혹은 가미다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나무로 만든 배 모양 위에 종이 인형을 실어 놓은 이것은 배를 지키는 수호령, 후나다마를 모시는 곳입니다. 험한 바다로 나아가는 군함이니만큼 배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소박한 민간 신앙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에게 이 후나다마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일본 해군은 이 후나다마를 둘러싼 기괴한 이를 여러 번 겪었거든요. 때는 2차 대전 1944년 2월 15일 저녁. 일본 해군의 순항함 아가노에 함교 위에서 견실을 하던 수병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다. 달빛이 비치는 바다 위에 뭔가 둥근 것이 둥둥 떠서 배 주위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기레인가 싶어 황급하게 망원경을 들이댔지만 기레가 아니었다.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 둥글긴 하지만 완전한 원형이 아닌 물체. 그것은 사람의 머리였다. 뭐지? 일본 군함을 폭파하려는 미군의 해상 특수 부대인가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몸통은 보이지 않고 머리만 물 위에 둥둥 떠서 공허한 눈빛으로 입을 반쯤 벌린 채 수많은 머리들이 배 주위로 몰려드는 기괴한 풍경. 와, 저거 뭐야? 기겁을 한 견시병이 함교에 보고를 하려는 순간 우리에 떠 있던 머리들은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내가 뭐에 홀리기라도 한 건가? 그런데 그날 밤은 수병들 중에 가위에 눌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다. 벙크베드 위에 누군가 앉아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얘기. 앞선 전투에서 죽었던 수병이 흠뻑 젖은 모습으로 문 열어달라 선실문을 두드린 얘기.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수많은 수병들이 그날 잠을 설쳤다. 그래,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아가노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인가? 배 안에 죽은 이들의 원혼이 남아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은 새벽 3시쯤에 일어났다. 경시병들의 눈에 또다시 이상한 존재가 눈에 띄게 된다. 흰옷을 입은 여자, 이런 군함에 탔을 리가 없는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갑판위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이건 또 뭘까? 놀란 견시병들이 상관들에게 보고하려던 순간, 선수에 조용히 서 있던 흰옷을 입은 여자가 바다를 향해 뛰어내렸고, 그녀의 하얀 그림자는 그렇게 검고 푸른 태평양의 심연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해가 밝은 2월 16일, 아가노의 선체에서 대폭발이 일어난다. 미군 잠수함이 쓴 어뢰를 맞은 것이다. 배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과 함께 아가노는 침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헤일스톤 작전이라 부르는 미군의 트럭 환초 대공습의 시작이었다. 과달카날에서 승리를 거둔 미군은 일본 해군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1944년 2월 16일 일본 해군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던 캐롤라인 제도의 트럭 환초를 공습한다. 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한 미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미함 제기들은 하늘에서 만난 일본의 제로 전투기 50여 기를 모조리 학살한 후 일본 군함에 폭탄을 퍼부었다. 이날 하루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실려나간 폭탄이 900톤. 이틀 동안 이어진 공격에서 일본 해군은 200대가 넘는 항공기를 잃었고, 순항함 3척과 구축함 4척, 수송선 37척에 침몰하는 괴멸적 타격을 입는다. 말 그대로 전멸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의 대학살극에서 살아남은 일본 수병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국의 대공습이 있기 직전 배 안에서 흰옷을 입은 여자를 봤다고. 아가노뿐만이 아니었다. 여러 척의 배에서 비슷한 광경이 목격되었다. 1944년 대만 인근을 함께 항해하던 두 척의 일본 경비함이 있었다. 깊은 밤 망원경으로 주위를 살피던 견시병은 옆에 함께 가던 경비함의 선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하얀 옷을 입은 무녀가 선수의 가판이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뭐라는 건가 싶어 계속 지켜보던 견시병. 잠시 후 그 여자는 선수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함께 가던 배는 소리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배가 바로 아와지함이다. 일본 해군은 그 배가 다른 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의 어뢰를 대신 맞았고 침몰하는 도중에 탄약고가 유폭되어 승조원들 전원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해군 측의 발표. 아와지함과 함께 가던 그 배의 승조원들은 지금도 말한다. 선수에서 뛰어내린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왜 갑자기 그 배가 사라졌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배의 수명이 다하거나 침몰할 운명에 처하면 후나다마가 그 배를 떠난다고 한다. 아가노와 아와지의 선수에 서 있던 흰 옷을 입은 여자들. 그들도 후나다마였을까? 그 배의 죽음을 예언하기 위해 배를 떠난 것일까? 지금도 일본 자위대는 배 안에서 후나다마를 모시고 있다. 그들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함례신사 가미다나의 후나다마를 그렇게 모셔두고 있다.